오늘은 제가 2014년도에 낸 책인데요. 철든 가족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철든 가족은 제가 이렇게 강연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온 책인데,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작은 지혜의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구절은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요즘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또 잔소리야?" 라고 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일부러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냥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아이한테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옷과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일부러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 존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며 살면 그것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교육이 됩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혹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내려놓아도 느껴지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감을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이가 느낀다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부모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준에 근거하여 아이를 교육하고 사랑해주면 아이는 칭찬을 받아도 야단을 맞아도 기준 있는 부모에 대해 존경심을 가집니다. 이왕이면 모두를 위하고 살리는 가치 있는 기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홍익의 철학을 가진 철든 부모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부모도 아이에게서 보고 배웁니다. 아이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을 부모가 느꼈을 때 배웁니다. 아이가 자기 생일에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사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뜨거운 감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아,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려면 진짜 잘해야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의 솔직하고 진실한 표현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어느 부모의 아이가 학교 작문 시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바빠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부모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부모는 맞벌이를 많이 하고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살다 보니 누구라도 할것 없이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환하게 바꾸려 하고 배우자와 나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아이는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바쁜 것을 알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자신도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풍족하지는 않아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이는 행복감을 통해 인성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삶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삶 속에 행복이 계속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갑니다. 에너지가 갑니다. 휴대전화보다 더 빨리 갑니다. 전기보다 더 빨리, 빛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것이 에너지이고 마음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고 생명과 생명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는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금방 가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과 기운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감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행복한 부모를 선물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존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